인자 여기서 나라들이 잘 살라 그러면 인제부터 이 질량 있는 데서 우리 바라는 대로 잘 살라 그러면 아무리 뭐래도 새 나라는 융합을 해야지. 요 힘으로 우리가 이 인류 사회에 접근을 해야지 너희들이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더하면 다섯 나라, 조금 더하면 일곱 나라, 뭐 이렇게 갖고 자꾸 이제 융합을 했다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이제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인류 통일입니다. 이게 이제 나라도 나라들끼리 지금 융합을 해야 돼요. 아, 중간에 한 게 빠져먹었네. 우리 지금 이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시들 있죠. 시들이 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. 시가 융합이 안 되면 융합의 법칙을 못 찾아갖고 이걸 못 내내면 이제부터 사고밖에 안 나요. 시들이. 시도 이제 저마다 자치라는 것이 저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 자치가 됐던 거예요. 이러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면 여기서 너희들이 더 성장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. 이럴 때는 이 시와 시들이 융합을 해갖고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이것이 융합이 일어나는 노력을 한 연구를 해갖고 노력한 이 질량을 가지고 사회에 등장을 해야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융합이 된 힘이 이 사회에 큰 에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융합사회라는 얘기죠. 그러면 개인도 융합해야 되고 우리가 왜 지금 자꾸 단체들이 모이고 자꾸 이렇게 뭐 우리 하다못해 동창회도 모이잖아요.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각자 성장을 해갖고 모였으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뜻을 꺼내가지고 좋은 사회적인 이런 발상을 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힘을 합치자고 모였는데 이 왜 모이는가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아 너는 저 뭐 이게 우리가 못하는 벤소차를 갖다가 S600을 타네 이런 거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. 차를 벤소를 타든 티코를 타든 그게 왜 점검 상대가 되노? 왔으면 됐지. 그러면 다시 손을 못 잡고 있다가 악수를 했으면 됐지.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서로가 꺼내갖고 서로가 도움될 수 있는 길은 없는가를 찾아야지. 어째고 이게 차를 하고 반지를 이만한 거 끼고 온 게 네 그 반지 크네 어디서 났노? 모여갖고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아주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. 그렇게 우리가 인자 모일 때가 됐으니 모였는데 왜 모이는가 이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개인들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 시들도 인자는 손을 잡는 이 법칙을 우리가 지금 인자 잡기 시작을 해야 돼요. 요런 걸 앞으로 다 지도를 해줄 거지만 요런 거를 잡아가면서 힘을 같이 우리가 들고 나갈 때 인자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고 국민들한테 찬성을 얻어낼 수도 있고 요런 거거든. 그래서 국제사회도 똑같은 겁니다. 인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용되는 법칙이 없어요. 시대에 따라서 똑같이 운용된다라는 사실이죠. 그러면 국제사회도 나라와 나라끼리 융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요것만 찾으면 이제부터 그 나라들이 빛납니다. 이 나라가 빛나면 다른 나라들이 또 일로 합세를 해요. 지금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. 별들도 전부 다 자기 힘을 가질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질량을 만들어갖고 이것이 질량의 끝에 가면 이게 70%인데 요때는 융합이 일어납니다. 이래갖고 새로운 초신성이 일어나거든요. 융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합쳐져야지 자연에서 운행이 될 수 있는 법칙을 갖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융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? 멈춰서 버립니다.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기술을 배우던 데서 과학 쪽으로 갑니다. 미래는 과학 시대예요. 이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. 후천 시대는 전부 다 과학 시대입니다. 이렇게 자연의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삶도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. 과학 시대가 지금부터 일어나는데
우리 삶이 지금 인류의 별들의 운행법하고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별들도 융합을 해서 더 큰 기운의 질량을 가져야지만 빛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지고, 우리 인간도 똑같은 환경이에요, 지금. 이게 70%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막 이래 하는 것도 저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리더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없다. 인류의 과거의 질량이 약할 때 같으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. 바티칸이 어디를 이끌고 할 때가 있었어요. 바티칸 저 이 교황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 때가 있었습니다. 있었는데 교청에서 이 연구를 하고 성장을 해서 이 사회 질서에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 질서를 스스로 이게 못 이끌어 나가니까 뭐가 생겼어요? 유엔이 생겼습니다. 나라들끼리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자. 교황은 믿을 수 없다. 오래된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할 건 바르게 해야 됩니다. 교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류 질량이 지금 진화하고 인류가 팽창되고 있는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갖고 이 법을 못 찾았다면 우리는 도태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 그 국제사회들이 나라들이 전부 다 생겨가 있으니까 나라를 전부 다 아우러 갈 수 없으니까 유엔이 생긴 거죠. 유엔이 생기고 나토가 생기고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 있는 그 이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. 왜 스스로 지키자 그래? 종교 지도자만 믿고 있어갖고는 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. 요래가 그게 생긴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유엔만 갖고도 지금 유엔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연구를 해가고 이 버전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. 나토도 그렇고 이게 이런 것들 이제 못 이끌어 나가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의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. 새로운 시대의 영웅. 인류의 모든 걸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뭔가 저거를 도우기를 바래요. 지금 저쪽에 중동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데 중동에서도 왜 전쟁을 하냐면 서로가 뜻이 안 맞은 거예요. 전쟁에서 요 사람들 뜻이 맞잖아요. 전쟁 안 해요. 손잡고 융합돼버리지. 근데 이게 뜻이 맞출 수 있는 이게 서로 간에 자기 고집이 너무 센데 이게 여기 이 융합이 안 일어나는 거죠. 자꾸 부딪히는 거죠. 말만 하면 싸우는 게라고 막. 우리 국민들이와 형제들이 자꾸 만나면 저 만나갖고 조금 오래 있으면 싸워요. 이 실과 맞나요? 이게 떨어져갖고 조금 오래 있다가 잠깐 만나면 있죠. 최고 만나도 2박 3일을 더 만나지 말라는 게 있어요. 2박 3일 안에 헤어져야 돼.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나. 기분 나쁜 게 안 생기고. 만나니까 아주 좋잖아요. 좋아갖고 한 이틀 동안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만만 하다가 이틀 지나고 나면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거든요. 이렇게 싸이가 좋아도 이틀 더 이상 있지 마라. 얼른 헤어져라, 다시.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나. 근데 우리가 만나갖고 웃으면서 헤어지잖아요. 이러면 좋은 일 생겨요. 이거 재밌는 겁니다. 이 원리가. 만났는데 서로가 웃으면서 이러다가 헤어지죠. 헤어질 때 이 여운이 남아가지고 일이 잘 풀려요. 에너지를 흡수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. 서로 간에 있는 에너지를 주고받아서 서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들의 질량이 잘 풀려버린다는 얘기죠. 내 혼자 거 갖고는 다 안 풀리다가 에너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한 이틀 더 지났잖아요. 2박 3일. 요래 갖고 조금 안 좋게 까까바 이야기가 되다가 왔잖아요. 하는 일이 이제 안 풀립니다. 요런 거예요. 나라와 나라끼리도 만나가지고 아주 웃으면서 아주 우리가 잘 의논하고 딱 오죠. 이제 이 나라들이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제 좋은 일들이 막 생깁니다. 근데 이거 만나가지고 까까하게 만났잖아요. 그만 안 돼요. 돌아가면 이제 이게.
그게 지금 일본하고 우리거든요. 만나면 손을 잡을까 말까 이래가 조금 잡히주고 막 이렇게 하고 체압불고 이렇게 기운이 소통이 안 되는 거라. 일본은 요거부터 해결해야만 그 나라의 기운이 돌아요.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이웃 나라하고 또 지금 손을 잡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내지 못하면서 그 먼 댓글을 할 수 있냐 없는 겁니다. 기운이 지금 제일 맞물고 있는 게 이 나라의 주위의 국가예요. 이게 요거부터 통일을 이루어내면 아 이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. 일본도 중국도 우리는 여기 우리나라에 같이 싸지고 있는 거거든요. 이거부터 우리 통일을 해야 된다. 이런 거 자기 논리만 갖고 고집하지 말고 이제 이 논리는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연구를 해서 이것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이래갖고 같이 만나서 이걸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. 요렇게 갖고 우리가 통일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주위 국가가 통일을 안 하면 힘을 못 써요. 어느 식으로. 그래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게 분열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념이 우리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이념으로 뭔가를 생산을 안 해주면 이거는 통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전쟁은 끊기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얗고를 그냥 놔두면 불똥이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이래가지고 내 편 안 든다 네 편 안 든다 이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3차 대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왜? 홍의 인간들이 세상을 일으킬 거니까.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0년입니다. 딱 지금부터 10년에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통일되는 그 안에 인류에 나가는 이 그림이 나올 것이고 인류에 어떤 일을 해야만 우리는 통일할 수가 있어요. 남북끼리 잘 이렇게 갖고 통일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. 남북이 갈라지 갖고 있는 건 이념 분쟁은 인류에서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 갖다 놓고 해결을 해달라고 있는 겁니다. 인류가 우리를 갈라놨고 이념 분쟁을 일으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이 기운을 담아갖고 우리는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.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킬 때 있었던 이 피의 대가를 우리는 인류에 갚아야만 이것이 신용을 얻게 되고 통일을 하는데 좀 더 협조하게 돼 있어요. 성동격서가 일어나는 거죠. 지금 우리는 이 당사자들하고 어떻게 통일하려고 들었는 이거는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럴 동안에 인류의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인류에 어떻게 등장하고 빛날 것이냐 요거에 따라 갖고 신용을 얻어 갖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전부 다 뒤에서 다 밀어줍니다. 이래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 빛나는 일을 원하면 이북도 우리 이론에 찬성을 원해. 모든 이 지식과 이 논리와 기술과 이런 인류에 들어온 게 남한으로 들어왔잖아요. 남한으로 들어왔다는 이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었고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었고 이북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 지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먼저 내야 된다 이 말이죠. 형들이 먼저 빛을 내줘야 따라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. 무조건 너가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멋진 형들이 일어나줘야 동생들이 이제 합세를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. 뿌리가 일어나줘야 인류에 진짜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줘야 꼭 우리가 뿌리다 아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인류 사회는 뭔가가 필요할 때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가 인류 지도자가 돼요. 천하의 기회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. 이게 우리가 갖춘 이 환경을 잘 지혜롭게 만져갖고 인류 사회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.